안녕하세요, 예쁜 친구들. 셀피 각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문가가 됐군요. 잠깐, 네 이쁜 입술에 비하니까 내 입술은 너무 초라해 보이네. 불공평해. 보세요, 벨라의 도톰한 입술이 너무 이쁘죠? 내 입술은 슬퍼 보여요. 다시 봐도 역시 내 입술이 예쁜 걸 어떻게 하라고. 타고난 건데 입술을 잡아당긴다고 도톰해지진 않아요.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 텐데. 어? 너 어디가? 여기 분명히 내 입술에 볼륨을 더해줄 무언가가 있을 거야. 이 작은 컵이 도움이 되려나? 보는 사람 없지? 한번 해보자. 우와, 너무 세게 하지 말아요. 카일리 제너 되려면 멀었어요. 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우와, 이 큰 진공청소기면 될 거야. 진공청소기는 입술에 사용하기엔 너무 강력하지 않나요? 우와, 이거 정말 세네요. 세상에, 아파요? 입술이 정말 빨개요. 그건 실수였어요. 라나? 도대체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말하기 싫어. 너무 아파. 할로윈이었다면 멋진 광대 변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내 립라이너를 빌려달라고 하지. 입술 모습도 멋지게 만들고 전혀 아프지도 않거든. 입술 라인에 라이너로 선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좋아하는 틴트 립글로스를 이렇게 입술 가장자리부터 발라주세요. 윗입술도 잊지 마세요. 흰색 메이크업 펜슬로 윗입술 가운데에 살짝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랫입술에도 똑같이 선을 그려주세요. 멋있죠? 라나의 입술이 얼마나 멋진지 보세요. 이 방법이 유리병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다시 셀피를 찍어볼까? 오 예, 훨씬 좋다. 어떤 여성분들은 반짝이를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합니다. 하지만 라나는 반짝이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죠. 우와, 반짝이는 것 좀 봐. 라나? 메이크업 브러쉬를 공예용으로 사용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소용없군요. 라나는 반짝이에 푹 빠졌어요. 안녕, 라나. 뭐 하고 있어? 그냥 내 물건에 반짝이 좀 발라주고 있었지. 그거 네 거 아닌데? 내 거잖아. 내 브러쉬야. 아니야. 내가 지난주에 새로 산 거야. 완전 새 거에다가 엄청 비싼 거란 말이야, 라나. 이 반짝이를 어떻게 다 떼어내지?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게 네 신상에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너 새 브러쉬 사줘야 돼. 뭐 그런 걸 갖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래. 메이크업 브러쉬를 깨끗이 세척하고 싶으세요? 이것처럼 평평한 레고 조각 위에 비누를 발라주세요. 비누를 충분히 바른 후에 한쪽 손으로 브러쉬를 잡고 플라스틱 튀어나온 부분에 브러쉬를 문질러주세요. 어머, 이 더러운 것 좀 봐요. 이제 깨끗해졌어요. 잘 헹구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더 이상 더러운 물이 나오지 않으면 깨끗이 세척이 된 거예요. 좋았어, 라나. 좋은 소식이야. 이것 덕분에 브러쉬가 다시 새 것처럼 됐어. 잘 됐다. 내가 다시 써도 돼? 안 된다는 뜻이구나. 알았어. 이젠 다시 벨라 물건은 손대지 말아야지. 아까 벨라 방에서 미리 슬쩍한 메이크업 케이스만 빼고 말이야. 좋았어.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 웬 떡! 브러쉬가 아주 많아. 반짝이 파티 시작! 가장 인기 있는 클럽에 갈 땐 아주 제대로 차려입어야 합니다. 비키는 분명히 테스트를 통과했군요. 반면에 벨라는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손님은 이 근사한 클럽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편하게 입으셨네요. 들여보내주세요. 친구들이 모두 안에 있다고요. 세상에, 만만치 않네. 벨라, 울지 마세요. 집에 가서 얼른 갈아입고 오면 되죠. 잠깐만, 정답은 내내 내 머리 위에 있었잖아. 이번 트릭에서는 끈이 없는 브라와 청바지가 필요합니다. 두건을 가져다가 반으로 접어 허리에 잘록한 부분에 묶어주세요. 두건의 모서리를 위로 올려서 목의 초커 아래에 집어넣으세요. 장식용 핀이나 브로치로 두건을 잘 고정해주세요.
아, 좋은 선택입니다. 와, 벨라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요. 클럽에 갑시다. 우와, 영화 배우인가? 어서 들어가세요. 진작 그러셨어야죠. 밤새 잘 자고 일어난 후에 엉켜버린 머리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야, 비키, 저기 알로에베라 어때요? 알로에 잎 전체를 평평하게 놓습니다. 칼로 잎을 가운데로 옆으로 길게 잘라주세요. 우, 손가락 조심하세요. 숟가락으로 젤을 꺼내주세요. 이 좋은 젤 좀 보세요. 알로에 젤은 손으로 집으세요. 만능 조리기구에 젤을 넣어줍니다. 코코넛 오일 한 숟가락을 추가하세요. 섞어줄 차례입니다. 혼합물을 그릇에 담아주세요. 손으로 한 덩어리를 잡아서 머리에 발라주세요. 모근 부분에서부터 모발 끝까지 잘 펴바르세요. 머리 전체에 다 바르세요. 머리를 올린 다음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세요. 3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직 안 됐나요? 시간 됐네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헹궈주세요. 비디오를 더 보고 싶으면 꼭 좋아요를 주는 것 잊지 마세요. 평소처럼 머리를 말려줍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우, 이 아름다운 머리를 가진 아가씨는 누구죠? 엉키지도 않아요. 오, 이제 외출을 위해 옷을 차려입을 시간이네요.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거?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스웨터? 아니, 별로야. 오, 작년에 여름에 샀던 컬오프 반바지를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 엄청 귀엽네요. 그래, 너로 정했어. 네, 딱 맞아요. 잠깐, 세상에, 제 엉덩이가 다 삐져나왔잖아요.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아졌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반바지 가장자리의 뒤쪽을 따라서 접착제를 쭉 짜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천 조각을 준비해주세요. 레이스라면 딱 좋을 거예요. 접착제 위로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앗! 앞면도 똑같은 방법으로 감아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풀을 바르고 누르세요. 여러분, 어떤 DIY나 크래프트 만들기를 보시고 싶으세요?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희의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영상에 엄지척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낡은 반바지가 이렇게 귀여워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창피하게 엉덩이 공개하실 일을 면하게 되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절친과 오랜만에 만나는데 장시간을 기다리는 것만큼 최악은 없죠. 땀에 젖은 겨드랑이에 노란 땀자국으로 창피한 상황에 처하는 걸 제외하고 말이죠. 아이고. 평범한 숄이나 파시미나를 준비해서 머리 위에 올려놓으세요. 양손을 사용해서 팔 아래에 있는 양쪽 코너를 가슴 앞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둘을 묶어서 매듭을 만드세요.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 매듭을 잡고 머리 위로 넘기세요. 자, 이제 보세요. 흉한 겨드랑이 땀자국을 감출 수 있는 멋진 조끼가 되었네요. 여름 날씨에도 걱정 없으실 거예요.